예, 그 오늘은 한번 뉴욕타임스의 그뭐저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쭉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조간 같은 걸쭉 훑어보면 그 흐름을 알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기사를 읽어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잠깐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죠. 예,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처음에 House could delay sending impeachment article to Senate, a top Democrat says.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원래는 지금 탄핵 소추안 impeachment article, 이렇게 article of impeachment라고도 하지만 이 탄핵 소추안을 이제 상원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그 상정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민주당의 어떤 고위 중진 의원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momentum for impeaching President Trump a second time was growing rapidly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힘이 실리는 걸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모멘텀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말인가 그때 한번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그 요번에 또 소추가 이루어지면 그 역사상 처음으로 두번 소추당하는 대통령이 된다는데, 두 번째 이제 소추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좀 급속하게 이제 커지고 있다. 이 말은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서 Representative James Clyburn said the House could vote as soon as Tuesday. 이래서 미국 시간으로 이러면은 그 화요일쯤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잠깐 보시면, But leaders wanna avoid hamstringing the first days of President-elect Joe Biden's term with the Senate trial. 이렇게 해서 햄스트링은 우리가 이제 다리에 이렇게 보면은 종아리 쪽에 이제 근육인가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로 써서 이걸 좀 이렇게 그 차질을 빚게 만들거나 이것도 이제 햄스트링이라는 무력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고,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제 처음에 취임을 해서 이제 며칠 동안에 이제 그 뭔가 새로운 그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좀 문제를 일으킬 그저 뭐요 좀어 초기에 그 대통령에 취임해서 며칠 동안에 상당히 좀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것이 이제 우려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왜냐면 이제 with the Senate trial 이렇게 해서 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는 이제 햄스트링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조금 한번 보시면, 햄스트링을 한번 볼까요? 햄스트링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명사 말고 요거는 이제 햄스트링의 뭐 해부학적인 부분도 요 부분이고, 햄스트링을 우리가 딕셔너리로 찾아보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크리플이라는 표현처럼 여기서 이제 동사로, 여기서는 noun이고, 동사로 보면은 to prevent an activity or to block the effectiveness of someone or something 이렇게 해서 뭔가 원활하게 수행하는 걸 막는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the company is hamstrung by its traditional but inefficient ways of doing business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지금 상당히 그 경영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전부터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모든 문장 가능하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처리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햄스트링의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Our president wants us here, the mob that stormed the Capitol. 이렇게 얘기해서 의사당에 난입했던 이제 그 당시 그저 폭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 의사당을 그 의사당에 들어오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발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QAnon은 최근에 굉장히 극우적인 어떤 아마 사이트거나 단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뭐 알고 싶으면 이제 그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Proud Boys도 극우적인 단체고, 그 다음에 Elected Officials
regular Americans. 이번에 이제 폭도들 난입한 폭도들을 보면 하원의원도 있었고 또 소방대원인가 누구도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elected officials는 이제 하원의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아마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미국인들도 있다.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들도 있었는데 they came with different origins but one allegiance. 이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요번에 폭도들 난입한 폭도들이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 굉장히 각양각색이고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어떤 충성심이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열렬한 지지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요 밑에 보면 We analyzed the speech President Trump gave immediately before his supporters rushed the Capitol. 이래서 의사당에 이제 난입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뉴욕타임스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봤다. 이런 얘기 분석을 해봤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여기 before, immediately before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던 연설,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바로 직후에 결국은 난입을 했고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좀 이제 분석을 해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zens have been charged after the riot. 이래서 이번에 이제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에 수십 명이 지금 이제 검거가 돼서 기소 상태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here are some of the notable arrests. 이렇게 얘기해서 특히 눈에 띄는 이번에 이제 그 검거 대상자들을 살펴본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이번에 이제 트위터 계정이 영구적으로 이제 박탈당했죠. 그러니까 stripped of Twitter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 영구 박탈을 당하면서 stripped는 뭐 분사구문 형태로 여기서 빙이 생략된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Trump faces a new challenge. 이래서 이 선거라든가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도대체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는 이 소셜 미디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어떻게 밝힐까 뭐 이런 이야기고 Mr. Trump became a celebrity through television. 원래는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명 인사가 됐었죠. 예, 그 다음에 하지만 Twitter had given him a singular outlet for expressing himself as his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singular라는 건 단 하나의 독특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 있는 그대로 내보낼 수 있었던 건 트위터가 있었기 때문인데 트위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최근 그 이제 트위터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그 여기 잘못 눌렀네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트위터의 계정이 삭제되고 뭐 애플이나 아마존에서도 그 이 저 뭐야 트럼프가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앱을 그 트럼프가 사용하는 걸 이제 깔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팔러 쪽으로 모이고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팔러가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인데 팔러 그다음에 app that drew Trump supporters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는 앱인 팔러가 fights for its life 이렇게 얘기해서 fight for one's life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그 지금 어려움을 그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싸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자 한번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Collins Cobble Dictionary에서 찾아보면 fight for one's life 이렇게 얘기하면 someone who is fighting for their life is making a great effort to stay alive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고 either when they are being physically attacked 물리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이 말이죠. 그러니까 he is still fighting for his life in hospital 이 말은 병원에서 지금도 아주 그 투병 중이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선 좀 비유적으로 fight for its life 이 말은 그만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이고요. fights for its life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the social network은
팔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더라는 정관사가 나와서 앞에 나왔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표현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더라는 정관사가 나오면 굉장히 큰 힌트가 되니까 항상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팔러의 CEO 이야기는 It would most likely be unavailable for a week.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은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as Amazon, Apple and Google 이래서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과 구글이 dropped Parler from their platforms 이래서 Parler를 자기네들 이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뭐라 했어? The 51st state, 미국이 50개 주인데 51개 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주가 51개 주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Washington revisits an uphill cause with new fervo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리비짓 한다는 건 뭔가 다시 뭔가 시도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고 an uphill cause라는 건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아마 51번째 주로 독립시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cause는 뭔가 그 대의명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뭔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가 cause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51번째 주로 독립시키는 게 여기서 cause인데 uphill이라는 건 오르막길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with new fervor 이 말은 새로 좀 뭔가 그 어떤 열기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워싱턴이 전에도 여러 번 번번이 시도를 했다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51번째 주에 다시 도전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라 했냐면 District of Columbia, Washington DC는 우리가 District of Columbia라 그러죠. 그러니까 Washington DC가 District of Columbia Statehood 이 말은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문제가 has long been out of reach 이렇게 해서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지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an uphill cause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proponents 이걸 그 워싱턴 DC를 주로 독립시키자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democratic control and last week's security issues could change that 이래서 지금 이제 상하 양원을 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이제 그 주도하고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런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그 치안의 문제가 오히려 터지면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워싱턴 DC를 독립시킬 수도 있는 분위기가 지금 성숙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예.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The Art of the Lie 이렇게 얘기해서 거짓말하는 기술, 거짓말의 기술 이러면서 The bigger the better 그러니까 거짓말을 왕창 크게 할수록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The bigger the better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ying as a political tool is hardly new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짓말하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죠. Hardly new 항상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고 자, 하지만 A readiness even enthusiasm to be deceived has become a driving force in politics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오히려 속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인 걸 알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또 열렬히 지지하고 to be received to be deceived 이렇게 해서 a readiness even enthusiasm to be deceived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각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런 분위기가 특히 미국에서도 지금 그 한 7천 몇백만 명이 이제 트럼프한테 표를 던졌는데 상당수가 지금 아직도 트럼프가 이겼다고 믿고 있는 이런 식의 거짓말에 속으려는 거는 이런 태도 때문에 has become a driving force in politics around the world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에서 이런 것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를 지금 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여기서는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The American Abyss는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이건 예일대 교수가 쓴 논문인데 저 기고문인데 한 4천 몇백 단어가 돼서 상당히 길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분석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미국이 지금 거의 아주 우리가
아주 밑바닥 심연을 우리가 어비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담한 미국의 모습, The American Abyss 이렇게 보시면 되고, President Trump, The Map, and What Comes Next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런 의회를 그 난입한 폭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래서 An Essay by Timothy Snyder 이래서 예일대 교수가 쓴 그 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좀 아이디어들을 뭐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훑어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그 탄핵 소추가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이제 Subscribe 하라고 자꾸 나오는데, 하여튼 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House says it will move swiftly with impeachment if Pence won't act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수정헌법 25조를 펜스가 발동시켜서 펜스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임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럼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Democrats suggested 이렇게 얘기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시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they could charge President Trump with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렇게 얘기해서 그 탄핵 소추안에서도 잠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중범죄와 혹은 경범죄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이랬고, by midweek, midweek은 이건 지난 20분 전에 업데이트한 건데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주중에 시작할 수 있고, for inciting a mob that attacked the Capitol 이래서 제목은 이제 이거죠. 의회 난입을 조장했다 이런 이야기고, but top leaders want to avoid hamstringing the first days of Biden 이렇게 얘기해서, 하지만 이제 그 지도부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왜냐하면 with an all-consuming Senate trial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원에서 탄핵을 시도하면 모든 것이 이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안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취임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통령의 취임과 앞으로 전개해 나갈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에 초점 맞춰줘야 되는데, 탄핵 소추를 할 경우에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피하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몇 가지 요약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Here's what you need to know.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 요약상 이렇게 했는데, The House battles forward on its efforts to remove Trump from office 이렇게 해서 하원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을 직위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placing pressure on Pence 그래서 펜스 부통령에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vowing swift action on impeachment 이렇게 해서 그 탄핵 소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럴이라는 동사도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barrel forwar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뭐 원래는 이제 명사로는 이런 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동사로 보게 되면 travel somewhere very quickly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we are barreling along the autobahn at 180 km/h 이렇게 얘기해서 시속 180km로 미국의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그러죠. 아우토반을 질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잘못 눌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그 이야기고, 또 하나는 더 각각 이렇게 또 클릭하면은 이제 기사들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관련 기사들을 쭉 이렇게 요약해 놨네요. The House could vote as soon as Tuesday on an impeachment article. 그래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빠르면 화요일 날 표결에 들어갈 수 있고. The chamber's number three Democrat said 이렇게 얘기해서 the chamber는 하원이죠. 하원. 예, 그래서 하원의 뭐 그 서열 순위로 이제 민주당에서 3위에 해당하는 고위 중진이 이제 이런 발표를 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the house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the house라고 하지 않고 the chamber로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독해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콜린 파월은 부시 대통령 때 흑인 합참의장이었던가요? 그래서 국무장관도 했었는데, 콜린 파월은 뭐라 그랬냐면 he can no longer call himself a Republican.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같은 공화당 당원이라고 절대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공화당 당원으로 이제는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lawmakers may have been exposed to the coronavirus while sheltering during the Capitol riot, a doctor says. 한 의사에 따르면 그 의사당에 이제 폭도들이 난입할 때 이제 사실은 의원들이 이제 피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 간단하게 앞에 조금만 잠깐 보실까요? The House moved on two fronts on Sunday. 이렇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two front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원에서는 그 양면 공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움직였는데 그 목적은 force President Trump from office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거고요. escalating 이 말은 분사구문인데 an escalated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앞에서부터 항상 읽으세요. 그러면서 escalating pressure on the vice president 그러면서 이제 그 펜스 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여가기 시작했다 이랬고 to strip him of power 이 힘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에게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말하자면 대통령 직위에서 해제하고 그 다음에 committing to quickly begin impeachment proceedings against him 이렇게 얘기해서 escalating and committing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escalating and committing, 이렇게 해서, 하나는 펜스에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ommitting to quickly begin impeachment proceedings against him,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two fronts, moved on two fronts, 이렇게 얘기해서, two track 전략, 혹은 양동작전을 펼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 이유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다든가, 이제 그 직위해제하도록 만들려는 이유는, inciting a mob that violently attacked the seat of American government, 이런데, the seat of American government는 의회 가 되는 거죠. 의사당.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왔을 때 미국 정부의 자리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당이라는 거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더라는 정관사를 써서 캐피털 힐이라든가 이런 표현 대신 쓰는 것들을 항상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당의 폭도들이 난입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주했다 혹은 조장했다 뒤에서 배후 조종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그 탄핵 절차를 이제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경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의사당이라는 걸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사람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독해력에서 금방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잘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좀 관심 있으면 뭐 관련 기사를 또 이렇게 읽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이런 부분들만 조금 살펴봤고요. 뭐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뭐 관심 있으면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들어와서 보시고 그 일단 매일 다양하게 그 여러 매체들을 이제 조금씩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